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빗줄기가 이어지더니 흙탕물이 계곡물처럼 내려옵니다. 40분 정도가 지나자 흙더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건물 외벽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CCTV 화면에 잡힌 김포 월곶면 산사태 모습입니다. 네, 사고 현장입니다. 흘러내려온 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공장 건물이 종잇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흙탕물과 건물 잔해들이 뒤섞이면서 공장 앞마당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건 10일 새벽 3시 20분쯤. 근무하던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사고로 마스크 제조 공장 두 동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산사태의 조짐은 며칠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전조 증상이 보여서 시나 소방서나 경찰이나 다 통보를 했었고요. 다 왔다 갔고 사진 찍어 가고. 근데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인명피해 안 났으니까 오늘 8시부터 근무인데 만약에 8시부터 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인명피해 아마 컸을 거예요. 피해는 고스란히 공장 측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비가 멈추면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끝나지 않은 장마도 걱정입니다. 언제라도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번 사고 당시 대피했던 인근 사찰 관계자들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제 한 새벽쯤 3시쯤에서부터 막 진동이 오고 땅이 꺼지는 듯한 막 그 지진과 같은 소리가 나면서 여기 저런 산사태가 난 거거든요. 보면은 물이 사방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찰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사태가 계속 된다면은 상당히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는 오는 14일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더 큰 사고를 막으려면 피해 전에 막아야 합니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